두 개의 전투 도끼를 가지고 있고 모든 장비가 강화되었습니다. 매턴 저주에 걸린다. 매턴 저주에 걸리면 어쩌라는 거지? 어른 약합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는 저주라는 얘기 아니야. 세긴 되게 센데 전투도끼 3개야. 유지키서라님 반갑습니다. 아 굴렸어야 했는데 2분의 1 킬각인데 이거다. 아 최대사야. 미안. 저거 최소랑 최대랑 한눈에 구분 좀 갔으면 좋겠다. 에치도치 강력한 친구입니다. 일바바 팔듬이야. 셋. 저주였으면 큰일났다. 상승 좋습니다. 충격에 약합니다. 스테레오 헤드 아 이게 뭐야. 야 나 잘못 생각했다. 전투도끼가 저주일 줄 알았지. 이럴 확률이 있었구만. 아이 미친. 완전 운발게임이구만. 상승에 안 놓고 쓸 수 있죠. 게시방패죠 이거는. 아닌가? 저주 있으니까 작은 것만 들고 다니는 게 더 낫긴 하겠다. 나 작은 것만 들고 다녀야겠다. 아이 그지간데. 작은 거만 6개 들고 다녀야겠어요. 첫 판입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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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킬각이구나. 빅시 테이저. 아, 마비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 도끼 한 개 뺄까? 아, 솔직히 이거 아 테이저도 최대사네. 아, 이러면은 56 눈을 못 쓰잖아.
일단은 이렇게 갈까? 도끼 빼긴 빼야겠는데 일단 지금은 씁시다. 이 게임 손 운빨 게임이에요. 실수했다. 딱쳐서 실수했다. 귀신 같구만. 이것도 주작 아니야. 시체 폭발이다. 복제할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테이저요. 이번 전투 좀 위험한데? 이기면은 불픽이는데.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장난하나. 주작 아니야, 이거? 제발요. 아, 나 진짜. 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아, 돌겠네. 제수도 드릴 게 없어요. 뭐지? 첫 카드 저주 고정인가? 아, 좀. 아, 좀! 제발.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어차피 둘 중에 한 개는 저주잖아. 아, 진짜. 이거 모드 좀 답도 없는 모드인 것 같아. 야, 뭐 이딴 모드를 만들어왔어. 뭐야?
저주가 발동이 안될 수도 있는 거였어? 야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네. 지금 알았어. 그러면은 실력 좋으면은 안 맞고 잡을 수도 있겠네. 저주에 당하는 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프다. 111. 아니, 이 게임 좀 쓰레기 같아. 111113. 이 모드 너무 실력 모드인데? 아, 나 보상부터 먹을걸. 감나비 투사위. 응? 50%. 부메랑. 딜쟁 누가 답이다. 상승 부메랑. 이게 게임이냐? 아이고, 풀딜 들어오나. 일딜 장인. 이게 이런 식으로도 발동을 하네. 뱀눈부 1눈 2개 획득. 테이저 마비를 가한다. 고렘 먼저 잡자. 뒤에 상자도 있고. 와우. 으쌰. 저주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와, 상승이다. 부메랑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잠시 빼놓자. 이거 잡으면 레벨업인데 사과 괜히 먹었네.
회피율이면은 나한테는 K득인데. 전투도끼를 빨리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추가 주사위. 이거는 복세인가? 지금은 복세할 거 없지. 한 칸짜리 아이템으로 이거 채찍 좀 빨리 빼고 싶은데. 셋. 테이저가 지금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네요. 지금은 딜찍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전투도끼가 워낙에 세서. 크리스탈 필요하죠. 가방에서 복제가 안 돼? 뭐 복제하지? 부메랑을 더블로 들고 크리스털 들고 다니까? 킬값 빨리 보면 그 정도, 그만큼 체력에 킬 수 있지. 쌍메랑 메타. 뭐야, 나 쌍메랑 안 들고 왔어? 아우, 빌어먹어. 저주 좀 빠져봐봐. 저주 관리하는 게 진짜 뜻대로 안 되네. 아이, 뭐 전투 도끼만 계속 나와. 뭐야? 쌍매랑 간다. 아, 왜 육제비야?
때때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냥 킬각이나 돌걸거렸나. 배 잘 떠서 다행이다. 아우 짜증나. 저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사사사사 쌍배랑 메타 좀 위험한가? 빨리 잡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박밀. 크리스털 두 개 들고 갈까? 정말 극단적인 덱이군. 데미. 아, 나 6자리 올려야지. 왜 저거 올렸지? 헷갈렸다. 야, 이러면 한 턴 더 해야 되는데. 회피 상대로도 안 좋네. 망했다. 회피가 부메랑 카운터 너무 심한데. 아이 뭐 어쩌라는 거야. 뭐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회피 들어가니까 부메랑 되돌아오는 데미지도 없네요. 그러면 부메랑 카운터까지는 아니겠다. 또 네, 뭐 둘 다 둘이 뭐 하자는 건지. 저주는 50%요. 돌겠네.
아니 이거 언제 끝나냐? 피치 요구한다. 구매란 것. 변신. 얘도 독거는 낼 텐데. 하지만 내 덱은 독에 강하지. 부메랑으로 바로 분노 쌓이는 것도 장점이네. 어씨, 나도 한 터번에 피 다 깎였어. 아프다 아파. 죽겠다 죽겠어. 댕댕이 먼저 잡고. 여기서 피 채우고 갈까? 아니 상승에 저주 터졌을 때 주사위 안 돌려주는 게 애반 것 같아. 분노로 힐해도 되겠다. 분노의 붕대감기. 막 붕대가 뭐 체력 5 남았는데 어떡하지? 복제할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초콜릿 쿠키. 이거는 필요 없지 않나? 초콜릿 쿠키가 필요한 카드를 찾아보자. 회복이나 하자. 필요한 게 없네. 얘 잡으면 레벨업이죠. 아, 나. 저놈의 오는 맨날 나와. 해독도 나름 괜찮은데. 부메랑 떨어지는 거에다가 주사위 다시 꽂으면 다시 던질 수 있나?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얘딱정렬한데나예쁘게아니뭐관장님만나와왜이아저씨만만났어요이아저씨약화걸어서괜찮을것같은데딜은겁나센지진너무센데돌겠네다음턴에킬각나올것같으니까조금더때려놓죠상승으로저주빼고불안한데저주안빠질것같아서저주빼봐저주빼봐저주좀빼봐어떻게이럴수가어차피이번턴에맞아서분노발동할거고다음턴에분노부메랑던지면킬각이나오니까아분노좀빼봐됐다분노가아니라저거아무튼저거좀빼봐부메랑극딜덱이었다유윈큰손실하죠